안녕하세요. 디디 와트스 용호수입니다. 아, 수요일은 용호수가 안 올라갔죠? 아메리카노 한 잔. 수요일엔 용호수는 지금까지 수요일엔 용호수가 항상 목요일에 올라가는데 이제 진짜 수요일날 딱 맞춰서 다음 주부터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 관리를 제가 잘해야겠죠? 네. 수요일엔 용호수. 제 미팅, 업체 미팅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제 역삼역으로 가는데 살짝 늦었어요. 빨리 가야지. 비가 갑자기 엄청 오네요. 비 엄청 온다. 어떡해? 천둥 소리 들려? 천둥 소리. 세상에. 와 씨. 아 내 신발. 그렇게 폭풍우를 뚫고 호수는 콜랩 본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사가 5월 2일이었는데 오늘은 5월 3일이네요. 제 매니저님이 잘못 날짜를 말해줘가지고 일정표 기재를 해놨거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화가 그 직원이 잘못 말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직원분이 잘못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간다고 말해놓고 말도 없이 불참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고 지금은 이제 다음날 아침인데 아이고 눈부셔라. 옷 입은 게 똑같죠?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밤새 그 쇼핑몰 관련해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오디오 레벨이 영상마다 들쭉날쭉 기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질이 안 좋을 때보다 소리가 이상할 때 사람들이 더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 볼륨 똑바로 맞추려면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요즘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 이 볼륨 조절에 이제 두 단계가 있는데 영상 편집하면서 볼륨을 조절해주는 거 하고 그리고 엑스포트를 할 때 방송 표준으로 맞춰주는 거 요 두 단계를 거치면은 진짜 누구나 쉽게 적당한 볼륨 사람들이 듣기 편한 볼륨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윈도우가 개발되기 전에요 도스 시스템일 때는 명령어를 막 다 쳤어야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한창 그 컴퓨터 학원 막 이런 게 되게 붐이 일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컴퓨터 학원 다녀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인생의 낭비였다. 왜요? 윈도우즈가 나와서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컴퓨터 개발자가 아니라면은 영상 프로그램도 점점 그렇게 돼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알 필요가 없어요. 원래 사람 목소리를 다루려면은 제일 기본적인 EQ, 컴프레서, 그 다음에 뭐 딜레이, 리버브, 각종 플러그인들을 추가해서 뭐 소스를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제 사람 목소리를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그게 자동화가 돼 있고 프리셋이 너무 좋아갖고 웬만한 경우에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문가의 길로 갈 게 아니다. 그럼 그냥 프리셋을 이용해가지고 그 프리셋 안에 있는 파라미터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게 좋은 대로 조정만 하면은 그런 뒤에 있는 이론들을 하나도 몰라도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들려면은 진짜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지고 전문가처럼 막 코딩을 해갖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냥 윅스 같은 데 가서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 레버 어떻게 돌리냐, 그 프로그램 조그만 거 그거 어떻게 만지냐 이거 전혀 안 중요해집니다.
그 도스 시절에 컴퓨터 하겠다고 명령어 배우러 학원에 6개월, 1년을 다녔던 사람들, 그 지식이 아무 쓸모 없어졌듯이 진짜 자잘한 기술들 지금 당장에야 쓰겠지만 수년 내로 없어질 거야. 아이디어에 집중하세요. 내 감각이 뭘지 노트로 정리도 해보고.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프리미어 프로가 작년 4월인가요? 그때 작년 4월인가 8월인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음향 쪽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음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다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거고, 근데 진짜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그냥 저는 소개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움직여보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프리셋으로 만져가지고 볼륨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라이더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엑스포트를 할 때 이펙트란에 들어가서 방송 표준으로 맞춰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에 대해서 제가 컴퓨터로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죠. 저는 어제 밤을 샜으니까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그 나레이션 영상을 찍겠습니다. 근데 클로징은 지금 찍어놔야지 가면서. It's Dragon Lake. All about creative lifestyle.지금 이제 이거는 녹화 예제인데 지금 저 카메라에서 녹화되는 소리하고 이 카메라에서 녹화된 소리하고 볼륨이 다를 거예요. 이 두 다른 소리를 예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인터넷 콘텐츠 표준으로 들쭉날쭉하지 않게 볼륨 설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컴퓨터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고음질 마이크로 녹음을 하겠죠? 오케이. 자,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 있잖아요. RX0하고 지금 찍고 있는 AX700하고 이 두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제가 지금 교차 편집을 해놓은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평소에 작업을 할 때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화면하고 다를 거예요. 이거 복잡한 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요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요 시퀀스 1. 여기 위에다가 마우스 놓고 Alt 누르고 마우스를 돌리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RX0하고 AX700하고 볼륨이 거의 똑같네. 아, 내가 저 줌 마이크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줌이 땡겨졌구나. 지금 AX700에다가 외장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그 마이크가 볼륨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소리를 땡겨오거든요. 그래갖고 와, 이렇게 깔끔하게. 요 볼륨이 같다고 우리 사람 귀에 들리는 음량이 같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재생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하고 이 카메라에서 녹화된 소리하고 볼륨이 다를 거예요. Please forgive all the jealousy I have. This time I'm finding peace in my.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크게 켜놓을 수도 있고 작게 켜놓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오디오 미터를 보고 볼륨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컨텐츠를 만들 때 사람 목소리는 0dB에서 마이너스 6dB 사이에 여기에 피크가 오게 되면은 적절한 메인 캐릭터의 목소리 볼륨이 되는 거고요. 10dB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재생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클리핑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리가 너무 커서 뭉개졌다는 뜻이에요. 요게 뜨지 않게 마이너스 6dB에서 0dB 사이에 적당한 사람 목소리 볼륨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8dB에서 24dB 사이, 배경음 같은 거 넣을 땐 한 요 사이에 오면 됩니다. 그 작년에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 안 켜져 있으면은 윈도우즈에 들어가서 이센셜 사운드 여기 찾아서 키면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오디오라고 돼 있는 거 이 에디팅 워크스페이스에서
그 오디오 워크스페이스로 옮겨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에센셜 사운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볼륨을 맞추려면요 전체 다 집어요. 그럼 이게 활성화가 되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뮤직 아니죠? 효과음 아니죠? 앰비언스 사운드 아니죠? 우린 지금 다이얼로그죠. 다이얼로그 눌러줄게요. 요 클립들 간의 소리 크기를 맞춰주고 싶어요. 지금 RX0가 살짝 더 크거든요. 아무래도 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요 라우드니스에 들어가서 오토매치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동으로 지금 소리가 크기가 일괄적으로 다 같아졌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저 카메라에서 녹화되는 소리하고 이 카메라에서 녹화된 소리하고 지금 오디오 레벨 자체는 완전히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오디오 소리 매치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요 이제 프리셋에 들어가서 저는 남자 목소리니까 Balanced Male Voice 요거 눌러줄게요. 지금 저 카메라에서 녹화되는 소리하고 이 카메라에서 녹화된 소리하고 볼륨이 다를 거예요. 지금 저 카메라에서 녹화되는 소리하고 이 카메라에서 녹화된 소리하고 이 컴퓨터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고음질 마이크로 녹음을 하겠죠? 이렇게 그냥 프리셋을 넣었을 뿐인데 소리가 즉각적으로 좋아지죠? 이러면은 이제 목소리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 이렇게 뭐 간단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요 효과들을 요 파라미터로 우리가 움직이면은 알아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메일 보이스 다음으로 제가 괜찮게 쓰고 있는 거는 팟캐스트 보이스. 요거 누르면은 라디오 방송하는 것처럼 좀 저음이 풍부한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한번 볼래요? 지금 저 카메라에서 녹화되는 소리하고 이 카메라에서 녹화된 소리하고 볼륨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소리가 지금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뭐 배경음 같은 거 한번 깔아볼까요? 재즈 음악 아무거나 가져오죠. 네, 한번 들어볼게요. 뭐 갖고 와도 이런 걸 갖고 왔냐. 너무 구리다. 아, 이제 그렇죠. 이런 그루브가 있어야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거는 네, 음악 볼륨이 너무 크죠? 자, 이럴 때는 요 녀석을 눌러주고 요게 지금 뭐예요? 뮤직이죠. 그럼 뮤직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밸런스드 백그라운드 뮤직이에요. 지금 백그라운드 뮤직 요거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 카메라에서 녹화되는 소리하고 이 카메라에서 녹화된 소리하고 볼륨이 다를 거예요. 음악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도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은 알아서 다 되는 거예요. 요거 그냥 집에서 혼자 눌러보다 보면은 알아서 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작년에 프리미어 프로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쉽게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편집하면서 볼륨 조절해 주기. 지금 여기까지 맞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완성한 이 시퀀스를 엑스포트를 할 때 우리가 조정해 주는 게 있어요. 파이널 컷 프로에도 아마 있는 기능일 텐데 뭐 어도비 오디션에도 있는 기능이고요. 자, 컨트롤 M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엑스포트 요 창이 떠요. 여기서 우리는 H.264 그리고 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트, 유튜브에 최적화되게 엑스포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거 다 귀찮다 그러면 그냥 H.264 골라주시고 그냥 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트 요거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알아서 됩니다. 자, 이제 뭐 그냥 엑스포트 이 상태로 하면 됐는데 이펙츠라는 패널이 있어요. 요거 눌러줄게요. 내려가다 보면은 Loudness Normalization이라고 있어요. Normalization이 뭐냐면요, 영상 소리 전체의 어떤 평균을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륨을 올리거나 내려주는 거를 이제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요 Normalization으로 마지막으로 사운드를 이렇게 쫙 갈무리 해주면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편집을 하면서 뭔가 잘못했던 실수들이나 뭐 너무 크게 했다거나 너무 작게 했다거나 이런 게 한 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라우드니스 스탠다드를 ITU-BS1770-3 요걸로 선택을 해줍니다. 요게 방송 표준이에요. 방송 표준은요 헤드룸이 항상 있어요. 헤드룸이라는 거는 소리를 너무 크게 꽉 안 채우고 여유를 좀 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살짝 여유가 있어야지 방송에서 뭔가 효과를 주고 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인터넷에 올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으로 해줍니다. 마이너스 24보다 마이너스 16이 좀 더 큰 소리인데, 인터넷 자체에 올리는 게 완성품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귀로 들을 때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소리를 크게 해줬을 때 사람들이 들을 때 더 흡입력 있고 더 좋기 때문에 방송 표준보다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줍니다. 가장 유튜브에 최적화된 소리 볼륨이 마이너스 16 LUFS입니다. LUFS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듣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세팅 그대로 해주고 그냥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아 이거 소리가 굉장히 적당한데? 이런 식으로 엑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 간의 소리 격차도 없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소리가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뭔가 피킹이 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요거 이펙트 요거를 넣어버리면은 그게 노멀라이즈 돼가지고 소리가 줄어들 거거든요. 괴팍한 소리를 일부러 영상 안에 넣었다 그러면은 이 기능은 사용을 안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일반적인 영상이다 그럼 요 기능을 켜서 라우드니스 스탠다드를 방송 표준으로 놓고 마이너스 16 요거 고친 다음에 엑스포트 이러면 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듣고 있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최적화된 소리 볼륨을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옛날 같으면은 이게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쉽고 빠르게 소리를 프로세싱 할 수 있게 지금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영상을 전문적으로 외주 제작을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만들어주는 엔지니어가 아니라면은 세세한 자잘한 어떤 기술들을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지금 거의 도래했고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두세 시간만 만져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편집을 할 수 있게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지엽적인 기술 배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이 언어를 이용해서 나의 훌륭한 생각을 적겠다 이런 생각으로 동영상을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작가로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딱 필요한 만큼만 기술을 배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See you soon guys.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요일엔 용호수 콘텐츠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밑에다가 댓글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것을 골라서 또 수요일엔 용호수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